강신대가 무지개 퍼포먼스로 학생들을 징계한 가운데 학교 측이 공개한 교육 지침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계는 장신대가 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터키 영유된 미국인 브런슨 목사의 석방을 위한 노력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터키와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해결책 마련이 어려운 가운데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웃음 전도사에서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성도들을 만나고 있는 배영만 전도사. 무속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 신학을 공부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믿음의 여정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 선교대회 71세 현역 선교사가 참가해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은퇴 목회자 중에는 목사가 없는 일본의 무목교에 파송돼 제2의 목회를 시작한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100세 시대의 인생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모두가 깊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신학교를 둘러싼 동성애 옹호 논쟁이 식을 줄 모릅니다. 학교 측은 무지개 퍼포먼스 학생들을 징계했는데 학교 측이 함께 공개한 교육 지침이 또 문제입니다. 모호한 용어 사용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인 아니냐는 지적이 거셉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무지개 퍼포먼스 학생 징계와 함께 공개된 지침서에서 장신대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리고 성적인 취향과 관계없이 동성애적인 행동을 죄로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구 교수는 지침 안의 표현대로라면 동성애가 선천적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동성애적인 사람이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동성애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이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있을 수 있다고 합의하신 것인지 그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수는 장신대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접근 시 오랜 세월 인내하면서 참아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부분 역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며 아직 동성애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인내하며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을 어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신대가 교육 지침 안에 인용한 요한복음 8장 말씀의 해석의 부적절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신대 측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다며 동성애는 죄이지만 정죄하지 말 것, 참회와 변화를 위한 인내와 사랑, 함께함, 동성애자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포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상원 교수는 동성애자가 변화되기 앞서 죄를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옳지 않으며 장신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성애를 둘러싼 논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여인이 가늠죄를 범했음을 지적하지 않으신 이유는 여인이 가늠죄를 범하고 붙잡혀왔다는 사실에 의해서 이미 죄가 무엇인가가 공개적으로 천명되어 또다시 지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여인이 가늠죄를 회개했다는 언급도 없고 가늠죄를 청산했다는 언급도 없고 여인의 변화를 말하는 것도 본문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추론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 김영환 목사, 서울대학교 권유한 박사 등이 발제와 논평에 참여했으며 장신대 교육 지침의 비성경적, 비신학적 부분을 지적하고 퀴어 신학의 이단 규정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동성애자 목사 안수, 동성결혼 합법화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동성애와 관련된 서구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국 신학교의 바로미터인 장신대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지난 8일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 목사 청빙에 적법 판결이 결정되기까지는 교인의 기본권과 교단원법 28조 6항 사이에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대신 기독교 한국 침례회 등 한국교회 다수 교단들은 이 세습금지법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위법성과 성경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교단헌법 제2편 제1조 양심의 자유와 제2조 교회의 자유라는 교단이 교회의 자유와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놨습니다. 장로교는 감독 정치가 아닌 대의 정치와 회중 정치에 근거한 교파로 당회의 결의와 재직회, 공동의회의 결정을 노회와 교단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예장통합총회는 헌법정치 제28조 6항에 이른바 세습방지법을 공포했지만 이는 목사 청빙과 출석회원의 찬성에 대해 언급한 제28조 1, 2, 3항과 충돌되며 성도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장로교 헌법에 정통한 목회자들도 장로교는 타 교파와 달리 성직자의 치리권과 성도의 기본권을 기반한 독특한 정치구조를 갖고 있다며 교인의 기본권이 와해돼 성직자의 치리권만 남게 된다면 이는 장로교회가 아닌 감독교회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과 합동교단은 이미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의 위헌성 때문에 법 제정을 부결시켰고 예장합신총회와 기독교 한국침례회 등 교단들도 목회자 정빙은 개교회의 고유 권한으로 총회가 이를 법으로 규정해서도 간섭해서도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유충국 총회장은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의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결정한 단임 목사 청빙에 대해 밖에 있는 이들이 가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한국교회가 세습이라는 부정적인 두 글자에 갇혀 교회 공동체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목소리가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교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지금까지의 경험 또 성경 그리고 사회적 간섭 이런 저런 것을 다 따져가면서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장통합총회 헌법위원회가 지난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에 대한 위헌 판단을 했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지만 총회는 이에 대한 뚜렷한 수정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일 공동체가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순수 민간 운동인 바피스메이커를 올해로 4회째 열며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평화 통일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다일 공동체 최일도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10인의 공동대표와 3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바비 평화다 뮤지컬과 생명의 쌀 이어가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순서들이 진행됐습니다. 바퍼 최일도 목사는 남한 어머니들이 북한 병사들 밥을 지어주고 북한 어머니들이 남한 병사들 밥상을 봐주는 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5회째 열리는 다음 바피스메이커 행사는 추석이나 설처럼 남북 공통의 명절에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바피스메이커 행사를 통해 대표들은 공동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남북한 신뢰 구축, 유연하고 개방적인 민간 주도의 대화 채널을 열어 남북이 빠른 시간 안에 화해의 밥상에 모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세이덴 교회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Now Here라는 주제를 갖고 작년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소강석 담임 목사는 쉽게 나태해질 수 있는 여름일수록 영혼의 날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적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공동체적 영성을 회복해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은 신앙이 나태하지요. 좀 게을러지거든. 또 세속적으로 자꾸 이렇게 세상적으로 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영혼이 좀 나를 세우고 영성을 내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적 영성 또 내면적 영성을 회복시켜가는 거죠. 세이덴 교회 최대 영적 잔치인 작년 여름 수련회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치유와 회복, 축복과 기적의 시간을 체험했습니다. 터키에 수감된 미국 목회자 브런슨 목사의 석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급기야 미국은 자국의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터키 여행 자제를 요청하는 등 터키와 미국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터키 김마태 선교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미국의 브런슨 목사가 터키에 수감된 지 2년이 다 돼간다면서요?
예, 맞아요. 2016년 10월 7일 체포되었으니까 거의 2년이 다 돼가네요. 지금 브린슨 목사님이 사실은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터키 정부가 브린슨 목사가 터키 반정부 세력이었던 PKK 쿠르드 테러 단체와 그 현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페토 테러들이세요. 그 관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하고 구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브론슨 목사가 간첩 활동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포하고 구금한 것은 불공평하고 부정한 그런 행위라고 미국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죠. 그렇군요. 2년이라면 무척 긴 시간인데 터키와 미국과 이렇게 관계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현 에르도안 정권을 타도했던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페툴라 귤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기 정적이었던 페툴라 귤렌을 터키로 돌려달라 하고 강력하게 미국에게 여러 차례 요청을 했죠. 왜냐하면 그 에르도안의 정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에르도안은 늘 불안하죠. 왜냐면 그 사람이 명령하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았고, 또 두 번째로는 터키의 테러 활동을 하고 있는 쿠르드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고 있는 북부 쿠르드 민병대가 있어요. 에페케라고 하는데 그 에페케를 미국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IS 테러들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이 안 들어주니까 이게 결국은 에르도안하고 미국 관계가 아주 안 좋죠.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브론스 목사의 석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미국에 있는 에르도안 정권의 정적이었던 귤렌을 터키로 돌려보내죠.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에르도안의 정적인 귤렌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그 브론슨 목사가 구체적으로 지금 간첩 행위를 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은 거짓 어떤 증거하고 어떤 모함을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풀으려면 그러면 브론슨 목사가 구체적으로 간첩 행위했다고 하는 증거를 대라. 그걸 확실하게 대라. 그게 없으면은 이 터키 정부가 브론슨 목사를 갖다가 감금하고 체포하는 것은 부당한 거라고 보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모함과 멸시와 거짓 음모와 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어떤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들이 완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고 또 브론슨 목사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석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치적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만큼 해법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론슨 목사님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업이 수단이 아니라 소명이 될 때 우리는 인생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합니다. 개그맨 배영만 씨 역시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소명을 발견한 분인데요. 이제는 하나님을 웃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웃음 전도사 배영만 씨의 이야기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배영만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시채널에서 만나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은혜로 정말 우리는 다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네, 무더운 정말 올 여름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런데도 감사한 게 뭐냐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더 좋아졌습니다.
요즘에 저 간증 집회 사역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을 다 다녔죠. 예. 네, 여름에는 조금 이제 그 수련회가 많잖아요. 수련회 학교에도 이제 수련회 가니까 수련회 장소에서 또 초청해가지고 복음 전개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방에 교회들 그래도 한 10번 정도는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월. 바쁘게. 정말 복음 전하는 게 제일 기뻐요. 예.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기쁨에 졌지만 그건 대가였잖아요. 그죠? 돈을 벌기 위한 정말 직업이었지만 근데 그 웃기고 나도 보람이 그렇게 없어요. 웃겨야 아, 만족이었고 못 웃기 있을 때 그 스트레스. 근데 이거는 은혜잖아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간증을 하니까 그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이지 웃기는 꿈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은혜 받는 모습에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우 아니요. 저희 어머니 무속인이었습니다. 28년 동안 무속인 하신 분이 그 어머님도 감리교회 금남교회 집사님으로 토천하셨고 아버님도 무신론자인데 권사님으로 토천하셨고 우리 집 앞이 청주 제일감리교회 앞에 무당집이었어요. 우리 어머님도 이상한 무당이죠. 주일만 되면 저희들을 11명을 전부 형제가 11명이에요. 11명을 다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 교회마다 가서 놀이하려고. 우리가 오면 목사님 우리를 정말 이쁘게 받아줬어요. 그리고 점심 저녁을 주는 거예요. 그냥 밥도 먹으러 교회 다녔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재미난 얘기였어요. 아버지 막 형들이 때리길래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맞은 적은 없어요. 왜 이렇게 형들 동생들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너네들 커서 다 직장 보내놓고 수금마로 던지려고 많이 나셨다고 노후대책으로 우리를 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님들이 직업들이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뭐냐면 경찰 분도 있었고 경찰 두 명 있으셨고 또 재단사도 있었고 양복 만드시는 분 그리고 뭐 용접 파는 동생도 있고 저 중국집 파는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바퀴만 돌면 다 직업이 있어요. 연예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간지각색 직업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 좋죠. 에? 한 바퀴만 돌면 수금도 되고 왜냐면 다 자식들한테 얻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에 갈급했어요. 성령께서 하신 거죠. 집사 때인데 굉장히 뭐 그냥 보편적인 신앙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인 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갈급한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그냥 집사만 있기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면서 집사를 한다는 게 너무 뭔가 억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좀 알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제가 2년 공부를 종현신학교를 2년 공부했고 거기를 제가 전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거기 2년 더 공부하고 대학원 2년 공부를 한 겁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공부할 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못 알았던 것도 다 하고 성경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냥 막 보고 싶고 막 비디오까지 사다가 뭐 야곱의 얘기 모세의 얘기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고 너무너무 그때가 아주 뜨거웠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거예요. 10년 전에 저는 이제 막 대형교회고 뭐 중형교회고 그걸 가리지 않고 저는 가요. 섭외가 오는 데가 1순위예요. 인천에 어디 조그만 교회인데 현수막이 동네 한 30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뭐 배영만 전도사 간증 정집회 막 그래가지고 저는 엄청 큰 교회인 줄 알았어요. 가더니 2층에 조그만 한 10평 되는 교회인데 한 70대신 목사님께서 혼자 단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성도가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안 오시는 거냐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전도를 했는데 아쉽게도 안 왔다고 단둘이 되어서 저는 가려고 그럼 다음에 오시죠. 아니래요. 저라도 은혜밖에 간증 좀 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저희 개그맨들은 1대1로 사람을 보면 잘 못 봐요. 많은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1대1로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정말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간증을 하다 보니까 2시간 반 한 거예요. 서로 은혜 받아서 이제 간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부둥키고 안고 울고 막 그러고 그 목사님이 지금도 그렇게 마음에 참 선해요. 참 그 연세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거기 가서 전도도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두 시간만 또 은혜 받겠던 그 목사님 지금 살아계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목사님들 때문에 이 복음이 그 선교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참 그 목사님이 지금도 제가 간증을 하면서 계속 그 마음을 사모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어로 뭡니까? 조남이 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저스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곳곳에서 물을 대기 위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과해서 걱정이고 부족에도 근심이 쌓입니다. 오늘 하루가 넘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날들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